좋아! 낭만공장 조금껌 조실장입니다. 오늘 해볼 거는 그래픽카드에 그냥 몰빵하는 200만원짜리 게이밍 컴퓨터예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2080 슈퍼 들어갈 겁니다. 2080 슈퍼 성능 다들 아시죠? 2080 슈퍼가 들어가는데 가격이 얼마? 200만원. 물론 금액적인 부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것까지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CPU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CPU는 라이젠 3600 제품 들어갔고요. 6코어 12스레드의 제품입니다. 근데 분명히 그러실 분들이 계세요. 야, 3600에 2080 슈퍼 병목 생겨 병신아. 안 봐도 비디오요 다 보여. 그냥 막 댓글들이 그냥. 근데 어쩌죠? 제가 3600에 2080 슈퍼를 게임을 돌려봤습니다. 병목이 생기나 안 생기나 관련 영상도 있어요. 찾아보세요. 그래서 결론은 병목이 생기지 않는다였습니다. 굉장히 성능 잘 뽑아내고요. 아, CPU 잘 나왔어. 아주 좋아. 진짜 좋아요. 진짜. 그래서 3700X 가면은 더 좋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딱 200에 맞추고 게이밍에 몰빵을 할 거라 이 제품으로 간 거 참고해 주시고요. 병목 안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다 실험해 봤어요. 메인보드는 B450 박격포 맥스 제품으로 들어갔고요. 동작 속도 3200 이상으로도 받쳐주는 메인보드예요.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3466까지 다 지원을 한다 라고 써 있죠. 그렇다면 메모리 튜닝 램을 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360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. Z390급을 보셔야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450에서 지원이 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박격포 맥스 이 제품으로 들어갔고, 혹시라도 RGB 헤더, 그거 왜 RGB 뽕뽕뽕뽕 나오는 거나 수냉 쿨러 장착하실 분들이라면 박격포 맥스 같은 경우는 5V가 없어요. 12V가 여기 하나 있고요. 이 안쪽에 하나 더 있어요. 12V만 두 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, 여기 있어요. 여기 쪽에, 그리고 여기 쪽에 12V만 두 개 있고요. 5V는 없으니까 꼭 구입하실 때 참고하세요. 5V 없다고 엉엉 울면 안 돼요. 반품이 안 되니까. 메모리는 지스킬사의 16기가 구성이 됐고요. 8기가 두 장, 그리고 동작 속도는 3200. 클릭 한 번으로 오버클럭을 매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튜닝램입니다. 뭐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에서도 받쳐주고 브랜드 밸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고요. 요 제품 싫으시면 커세어 제품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RGB 예쁜 거는 지스킬이 예뻐. 메모리 오버클럭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삼성 사시고요. 그게 애매하다 싶으시면 튜닝램 사세요.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후회 안 해요.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2080 슈퍼 제품으로 들어갔고요. 2060 슈퍼, 2070 슈퍼, 2080 슈퍼, 가성비, 그리고 RGB 느낌, 전체적인 생김새 다 이 갤럭시 EX라는 제품이 다 먹었습니다. 정말 괜찮아요. 정말 좋아요. 믿고 가도 돼요. 짱짱짱. SSD는 970 EVO 플러스를 들어갔는데 이거는 고객님의 요청이라서 이걸로 들어간 거지, 여기서 금액을 아낄 수 있다라면은 6만원 정도 다운을 더 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6만원 정도 더 아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메모해 두시면 되시고요. 6만원 정도 더 싼 SSD는 WD의 SN500입니다. SN500으로 가시면 6만원 정도를 좀 더 아낄 수 있는 점 메모해 두시면 도움 되겠죠. 저는 970으로 들어가고요. 케이스는 RGB 뽕뽕뽕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깔끔하고 심플하고 굉장히 좋은 메쉬의 원조 3R의 L530이라는 제품이고요. 이렇게 생겼고 쿨러가 다섯 개가 다 달려 있어서 쿨러를 따로 안 사셔도 됩니다.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.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700W 제품 들어갔고요. 요즘은 뭐 파워 굉장히 잘 나오니까 파워 인증만 받은 제품이라면 어떤 걸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정답이에요. 아, 나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요. 모니터 포함이야. 모니터 포함해서 200만원입니다. 그러면은 180만원에 2080 슈퍼인 거예요. 얼마나 좋아요. 한성컴퓨터과의 2757C라는 제품이, 요 제품이 가성비 좋고요. 혹시라도 한성 싫으신 분들은 2757C 이 144 모니터 제품 말고도 어떤 거 괜찮냐면 알파스캔 쪽에 C27 요거
요 제품도 괜찮아요. 요 제품은 대신에 한성은 22만원 정도지만 알파스캔은 가격이 대략 31만원, 32만원인 거를 감안하셔야 되고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. 디자인적인 미나 여러 가지는 알파스캔이 훨씬 더 이뻐요. 그래서 한 8만원 정도 더 내고 사실 거라면 요 제품 사셔도 괜찮고요. 그게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을 아낄 거라면 한성 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오늘은 2080 슈퍼 플러스 144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깔끔하게 202만원 클리어 했고요. 이렇게 하시면은 게임 병목 없이 잘 되시고요. 144 모니터 산 거 아주 깔끔하게 다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물론 CPU 쿨러랑 그런 것들은 없어요. 왜? 돈을 아껴야 되니까. 그리고 3600에 사실 스냉쿨러 꽂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안 넣고요. 혹시라도 스냉쿨러 하실 분들은 2열짜리 스냉 넣으셔도 되고요. 3열짜리 스냉 넣으셔도 되고 뭐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조근이었고요. 이 견적을 구입하시고 싶으시다면 www.jogun.com 또는 이쪽에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. 컴퓨터에 대한 정보나 호환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니까 구입 문의, 구매 문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.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뿅!